미국 중앙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추가로 6회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남은 FOMC 때마다 금리를 올리고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OMC 정례회의 후에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코로나로 제로금리로 낮춘 뒤 2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금리를 올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남은 6회 FOMC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경우 1.75%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차례에 한해서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자동차 전자장비 부문 인수합병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서 주가 부진 등으로 예민해진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뚜렷한 미래 비전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부족을 삼성전자 주가의 제자리 걸음 원인으로 꼽아왔습니다. 전장 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이후 이렇다 할 M&A 소식도 없어 경쟁 업체에 비해서 미래 사업 대비에 소홀하다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주총에서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꼽은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우려 부각으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폭락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관영통신인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어제 류허 부총리 주재로 특별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고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광둥성 선전시가 봉쇄되는 등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사태가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해진 가운데 금융안정위는 방역을 유지하면서도 목표한 경제 성과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강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해 나가고 싶다는 희망도 피력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의 봄이 언제 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제 미국 반도체 업종의 강세 영향으로 각각 3.6%, 1.3% 동반 상승 마감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국내 반도체 주가는 지난해 8월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뒤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던 반도체주는 최근 한 달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 문제가 다소 과장됐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지난 한 달간 메모리 업계의 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확산 우려를 반영하며 25% 급락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변수도 많지만 우호적인 이슈도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 직접 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미국 주식 거래는 국내 증시보다 변동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거래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3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결제 금액이 15배 이상 급등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먼저
결제 주기를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와는 달리 미국 주식시장은 결제 지연이 국내보다 자주 발생한다며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미국 현지 주식 매수와 매도 결제에 결제 주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위아래로 30%의 하루 가격 제한폭이 있는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이 가능하다며 특히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서 국내 투자자의 현지 정보 취득과 대응이 제한돼 무제한으로 주가 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를 피했던 셀트리온 그룹이 이번에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열린 5차 회의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계열사 3곳과 회사 관계자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해 모두 154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셀트리온이 60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0억 4천만 원, 셀트리온 제약이 9억 9,21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급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다들 이제 주목을 많이 했던 섹터긴 한데 이제 지금부터 또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건설주 및 뭐 건자재 관련주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새 정부에 관련된 이제 그 공약을 보면 주택 공약을 보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공약으로 한 250만 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량 자체는 뭐 기존의 연간 한 50만 호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한 지금 현재 뭐 대외 변수 뭐 물론 이제 어제 상황 미국 상황이 이제 연이틀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아직도 뭐 원자재 가격도 조금은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대외 변수와 상관관계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섹터인 건설 대형 건설주라든지 건자재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이제 주요 건자재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DLENC, 뭐 KCC글라스, LX하우시스, 뭐 벽산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저는 눈여겨보는 종목을 이제 KCC글라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과점 형태의 판유리 공급 시장에서 이제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2위인 한국유리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판유리가 주로 이제 경쟁자가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수입, 말레이시아산이 주로 많이 수입이 되던 것들이 이제 경쟁이었는데, 말레이시아 수입산들이 지금 가격들이 너무 폭등하면서 사실은 뭐 국내에서 생산한 KCC 글라스 것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으면 뭐 국산을 뭐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건자재용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그 자동차용 유리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도 결국 이제 매출 다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좀 필요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동차용 유리 시장도 이제 빠르게 1위로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현대차 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024년까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증설을 통해서 더 그 판유리의 수급을 더 높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기대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현금도 한 2,600억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22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도 7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6만 5천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주 중에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KCC 글라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